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장이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외국인 기관 움직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는 특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를 545억, 삼성 SDI 484억, SK하이닉스 357억, 아모레퍼스픽 249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고요.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과 신한지주, SK, LG생활건강 이런 매매가 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각각 875억과 300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뭐 ETF 매매가 일단 많긴 했는데요. 일반 종목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주로 매수 대상이 됐고요. 매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래서 LG화학과 SK텔레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매매는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을 136억을 팔았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바이오시스를 142억 팔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5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전에 꼭 봐야 하는 부분이죠.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매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800억, 삼성 SDI는 425억, SK하이닉스는 236억, 그리고 카카오는 157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9억의 순 매수가 기록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점 3개가 딱 마주쳐 있어요. 어제는 이제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입꼬리를. 예, 이게 참 넘겨야 되는데 이것만 넘기면 이제 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대 위에 올라가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였죠.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일단 단기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살짝 눌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잘하면 그 상승 페넌티형이나 상승 깃발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뭐 화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재차 상승하락 해서 고개를 드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뚫고 풀백 다시 대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밀린 이후에 각종 이동평균선들을 딛고 올라가느냐는 건데 지금 서서히 이제 뭡니까 이거 움직임이 정배열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옆으로 늘어지는 기울기가 좀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20일하고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20일 이격도를 좁히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는 일단 카카오보다는 낫다. 카카오도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온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상승 패넌트형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그 많았던 종목들 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고요. 일양약품, 부강약품.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뭐 아직 그 시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부강약품, 네이버, 삼성중공업, 카카오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또 서울바이오시스와 이지홀딩스, 조화제약, 셀트리온제약,
신데카바이오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까지 살펴드렸고요.